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요. 디포리로 육수를 한번 내볼게요. 구독자님이 요청해 주셨는데요. 디포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멸치와 아주 다르게 생겼죠. 요거는 다시 육수용 멸치고요. 요거는 디포리입니다. 크기 때문에 디포리는요. 10마리를 준비했고요. 또 멸치 육수처럼 전 이것도 이렇게 바삭거릴 정도로 말렸습니다. 이렇게 펼쳐서 말리시든지 아니면 박스에 사오시면 박스째로 펼쳐놓고 베란다에서 말리시든지 바삭 말리시는 게 좋고요. 또 냉동실에 혹시 보관하시고 싶으시면 바삭 말리신 다음에 완전 밀봉해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. 이거는 다시마인데요. 저는 이제 파지 다시마를 씁니다. 좀 가격이 저렴하거든요. 얇으니까 좀 넉넉히 써도 됩니다. 여기 디포리만 가지고 육수를 내면은요. 국물 맛이 담백해요. 어떤 생선의 국물 맛 같이 담백하거든요. 요즘 거기는 보통 이렇게 멸치를 섞어서 좀 잘 끓입니다. 그러면 서로 멸치의 맛과 디포리의 맛이 섞이면 더욱더 환상적인 맛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디포리만 갖고 그것만 가지고도 육수 내도 되는데요. 좀 더 진하고 맛있게 하려면 멸치까지 섞어서 한번 육수를 내보겠습니다. 이 물이 조금 약간 미지근해졌는데요. 원래는 이렇게 찬물에서부터 이렇게 넣어줍니다. 디포리 10마리 정도 넣어주고요. 그리고 멸치는 이 정도로 넣어줍니다. 멸치도 12마리 정도 되네요. 다시 멸치도 바삭 말렸고요. 바삭하죠? 바삭 말렸고 디포리도 바삭 말렸습니다. 이렇게 내주는데요. 저는 보통 육수 낼 때 대파, 뭐 무 이런 거 잘 안 씁니다. 이대로만 끓여서 먹는데요. 대파까지는 또 괜찮은데 무나 대파가요. 이 육수의 국물을 너무 많이 몸에 흡수해서 나가버리기 때문에 아깝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육수를 먼저 끓인 다음에 그런 거는 국을 넣어서 건더기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하고요. 육수는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만 합니다. 다시마는 건지지 않고요. 오늘은 약불에서 서서히 끓이면서 디포리 국물이 끓고 있는데요. 불은 이렇게 약불에 계속 두겠습니다. 물은 지금 한 2리터 좀 넘게 했는데요. 이렇게 해서 조금 물이 주는 거 감안해서 저는 한 2리터 잡았고요. 디포리 육수가 끓고 나서 지금 거의 한 10분 다 돼 가거든요. 디포리가 좀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멸치보다는 조금 더 끓였습니다. 디포리를 어느 정도 끓이냐면요. 여기 지금 아직 뻣뻣하죠? 요거 좀 말랑해질 때까지 끓입니다. 그래야지 안에 속에서부터 고기에서 육수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멸치보다는요, 디포리를 조금 더 끓입니다. 한 12분 지나서 이제 건지겠습니다. 요거 다시마는요, 버리기 아까우시면 요거 채쳐서 볶아 드시면 돼요. 다시마 볶음 있거든요. 다시마 볶음 해 먹는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서 한번 청양고추랑 같이 볶아 놓으시면 맛있거든요. 이제 불을 끄고요. 디포리 육수가 완성되었습니다. 아주 국물이요. 아주 진하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걸로요. 뭐든지 끓이면 다 맛날 것 같이 보입니다. 디포리 육수가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